스키를 타기 위해 알프스 최고봉에 오르기로 한 산악 스키어들. 아침의 설원은 밝고 부드럽죠.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산악 등정에 나섭니다. 스키를 착용한 채로 산을 오르다가 절벽을 만나면 스키를 짊어매고 자일과 아이스툴로 암벽 등반을 하며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정상에 올라섭니다. 그들은 과감하게도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도 같은 급경사 코스로 타고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하기 그지없지만 산악 스키 경험이 많은 그들은 좀 더 경사도가 큰 비탈을 선택해 스릴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곳을 어떻게 내려갈까요? 실수로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제동을 하지 못하고 수백 미터를 쓸려 내려가야 하는 급경사. 그러다가 낭떠러지라도 만나면 큰 추락사고를 겪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갑자기 나타난 얼음판도 과감히 돌파하고 내려가는데 성공한 그들은 이제 큰 낭떠러지와 마주합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레펠로 이 난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내려갑니다. 안전지역까지 내려온 그들은 도중에 눈사태에 묻히는 것에 대비하여 가져온 삽으로 임시 점프대도 만들면서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대자연의 설원을 만끽합니다. 일반 스키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고원의 급경사를 스키와 보드로 스펙타클하게 내려오는 데에 성공한 그들은 대자연을 점령한 기분처럼 서로를 축하합니다. 이것은 유럽과 북미의 산악 스키어들이 익스트림 스키를 즐기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설산의 비경. 그 설산의 새하얀 눈비탈을 스키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산악 스키는 모든 스키어들의 꿈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 본 적 없는 천연 그대로의 새슬로프를 나 홀로 타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천연 슬로프에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진 비탈에는 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나가는 스키는 눈비탈에 충격을 주어 눈사태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눈사태로 인한 눈은 솜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뭉쳐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눈사태로 쌓이는 눈더미는 시멘트처럼 바로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더미에 파묻히면 혼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야. 혹시라도 머리까지 파묻히면 질식사를 하는 무서운 사고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눈사태가 일어날 만한 장소를 스키로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산악 지형에서 스키를 탈 때는 반드시 그 산세와 지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형을 모르고 무작정 타다가는 갑자기 나타나는 절벽을 만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높은 고지대에는 크레바스가 곳곳에 지뢰처럼 숨어 있습니다. 눈에 덮여 전혀 보이지 않는 크레바스에 빠지면 크게 다치거나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동사할 수 있습니다. 산악 스키의 위험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키를 타다가
예상치 못한 얼음판을 만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눈에 살짝 덮여있는 얼음판을 눈더미로 착각해 점프를 하다가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산악 스키 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부상은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낙차가 큰 지형에서 내려오다가 잘못 착지를 하여 무릎이 꺾이는 큰 부상인데요. 이 부상을 당하면 전혀 걸을 수 없고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산악 스키는 산악 등반과 스키가 혼합된 스포츠입니다. 스키를 타기 위해 산 정상의 헬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산악 등반을 하여 산 꼭대기까지 직접 오릅니다. 그래서 산악 스키는 일반 스키와는 달리 훨씬 가볍고 플레이트와 부츠가 쉽게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 등반에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산악 스키를 위해 알프스의 고봉들을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산악 스키 매니아들은 고산병이나 동상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등정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악 스키를 위해서는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위치 추적 장치와 스키용 에어백을 갖추어야 합니다. 스키용 에어백은 줄을 당기면 부풀어 올라서 신체 충격을 완화하고 눈더미에 완전히 파묻히지 않게 해주며 눈사태 시 숨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필수 안전장비입니다. 이 역동적인 산악 스키는 유럽과 북미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와 한라산 그리고 대관령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형이 낮은 편이고 눈이 풍부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는 나무가 많지 않아 유럽과 북미 수준의 자연 슬로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설원에서 펼쳐지는 멋진 스키 질주. 하지만 이 산악 스키는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매우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